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조기검진으로 국내 암 환자의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은 70.6%로 10여 년 전보다 생존율이 1.3배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으로 유명해진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이 약을 먹은 중학생의 사망 사건으로 타미플루의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타미플루는 어떤 약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과학 분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고로 발목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다시 걷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존 의족과 달리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가격도 저렴한 로봇 의족을 만든 건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사람 발목처럼 유연한 로봇 의족을 만든 한국기계연구원 우현수 실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암에 걸리더라도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2016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6%로 2001년에서 2005년에 진단받은 암 환자 생존율보다 1.3배 높았습니다. 암 종류별 생존율은 갑상선암이 100.2%로 가장 높았고 전립선암 93.9%, 유방암도 92.7%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이에 반해 간암은 34.3%, 폐암 27.6%, 췌장암은 11%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남녀별 5년 생존율은 여성이 78.2%로 남성 63%보다 높았는데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암 생존율은 암 발생자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해서 추정한 5년 이상 생존 확률로 암 환자의 5년 관찰 생존율을 일반 인구의 5년 기대 생존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중국에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건수가 100건에 육박함에 따라 우리 방역 당국이 적극적인 차단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중국에서 93건이나 발생하는 등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우선 중국으로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운항, 선박, 항공기 노선에 검역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야생 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렵 포획 검사를 연 2,500건에서 2,800건으로 확대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농산물별 농약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가 전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차원에서 2016년 12월 견과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우선 도입됐고 내년부터 전체 농산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됩니다. 고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화력발전소 정비 업무의 외주화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주화는 화력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원자력발전소도 정비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경쟁 입찰을 벌일 때마다 인력 빼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실태를 단독 보도합니다. 한울 원전 56호기입니다. 최근 6개월 사이 발전소에서 계측 제어 설비를 정비하는 외주업체 직원 18명이 그만뒀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3년마다 새로 외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경쟁업체에서 인력을 빼간 겁니다. 경쟁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죠. 스카우트 제의로 한두 명이 가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발전소에 근무한 정비 기술자를 보유하면 입찰에서 가점을 주다 보니 업체마다 인력 빼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입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찾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급 고급 인력들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정보를 더 가진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정보에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직 사태 이후 대체 인력 18명이 투입됐지만 7명은 정비를 해본 적이 없는 신입.
정비 공백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한울 6호기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계획 예방 정비 기간으로 발전을 멈추고 파견 인력까지 받아 집중 정비하는 기간입니다. 중요 설비는 한수원이 직접 정비를 수행하고 외주 업체에서 수행한 설비는 한수원 감독이 정비 결과를 확인하며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력 빼가기로 벌어지는 업무 공백 사태는 한울 원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한빛 1호기 집중 정비 때도 직원 20여 명이 대거 이직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정비업체를 양성하겠다며 도입한 경쟁체제. 하지만 업체들은 인력 빼가기 경쟁을 벌이고 정비사들은 실직을 우려해 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직을 위한 눈치 경쟁을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국민과 관련 부처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중장기계획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계획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할 때 담당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누구나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1989년 이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연평균 2.9m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 동안 관측한 해수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 부근으로 4.44mm였고 동해안이 3.7mm, 남해안 2.41mm, 서해안이 2.07mm 순이었습니다. 해양조사원은 해수면 변동 원인은 단기간 분석으로 알 수 없다며 장기적인 변동 추세를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타미플루로 복용한 중학생이 숨지면서 이 약의 안정성 논란이 최근 불거졌죠. 네. 이와 관련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아직 근데 사고와 타미플루와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예. 네. 근데 보건당국은 일단 뭐 복용에 주의를 당부했는데 네. 먼저 타미플루가 어떤 약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이제 타미플루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독감 치료제잖아요. 네. 이 독감이 영어로 인플루엔자잖아요. 네. 줄여서 플루라고 부르는데 이 타미플루는 그 플루에서 따온 거죠. 현재 독감 치료제가 여러 몇 개가 나와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감 치료제가 타미플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지난 2009년에 이제 신종 플루가 대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타미플루가 좀 유명세를 떨었죠. 그렇군요. 사실 타미플루는 뭐 A형, B형 여러 가지 독감이 있지만 모든 독감에 작용하는 좀 강력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체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독감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 안에 침입을 하면은 그 안에서 증식을 해요. 네. 그 바이러스 수를 늘리기 위해서 증식을 한 다음에는 이 바이러스 그 세포를 깨고 이제 바이러스가 나온 다음에 다른 세포에 이제 감염을 하면서 이 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타미플루는 이 독감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한 다음에 네. 이 세포를 깨고 나올 때 이 과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세포를 깨고 나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NA라는 독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이 NA, 뉴라미데이즈라고 불리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타미플루의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자, 타미플루는 원료 물질의 중국의 향신료인 팔각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일단 팔각형이 무엇이고 타미플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먼저 이 타미플루는 이 식힘산이라는 물질을 출발 물질로 해서 이 네. 합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요. 네. 식힘산이요? 네, 식힘산, 식힘액시드로 불리는 물질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식힘액시드라는 물질, 식힘산은 그 팔각해항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많이 들어있군요. 그러니까 팔각해항에서 이 식힘상을 추출한 다음에 예. 이 식힘상을 출발 물질로 해서 화학 반응을 거치면은 타미플루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타미플루하고 식힘상, 이 팔각해항은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네. 사실은 다 별개의 물질이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처음에 타미플루를 개발을 할 때 그 NA라는 게 주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NA하고 딱 결합을 하는 그런 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네. 이 분자 구조에 딱 들어맞는 물질을 찾다 보니까 그게 식힘산에 가장 잘 맞더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 이 식힘산을 얻기 위해서 팔각해양을 그 원료 물질로 쓰는 거죠. 네. 팔각해양에 식힘산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러면 혹시 팔각해양을 먹어도 이런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뭐 그럴 것도 같은데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팔각해양이랑 타미플린 별개의 물질이고 근데 팔각해양에는 그런 효능이 없다. 없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근데 팔각해양은 향기가 강하고 좀 맛이 매워서 주로 향신료에 쓰이는 물질이고 실제로 이게 한약 처방에는 별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의서에는 뭐 추위를 쫓는다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예. 뭐 팔각해양이 뭐 감기나 독감이 좋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는데 이 팔각해양은 감기에 찬 기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예.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서 아. 서로 또 작용 기전이 달라요. 기전도 아. 다르고요. 그래서 독감이랑은 전혀 관계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추락 사고의 이제 유가족들은 타미플루의 어떤 환각 증세 때문에 네.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타미플루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약은 일정 수준에 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 뭐 설사, 두통, 숙명 방해 등의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일반적인 부작용 이외에도 정신적인 뭐 변화를 일으킨다 예. 이런 부작용도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기분이 변한다든지 뭐 불안, 창난, 뭐 심각한 경우는 뭐 발작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지금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 이 환각 증상 이게 타미플루 때문이냐 아니냐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이죠. 네. 자, 지금은 일단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당국은 그 타미플루의 부작용이랑 환각 증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독감 증상 자체에도 어떤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 예.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타미플루를 먹어서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인 건지 아니면 독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 때문인 건지 고열로 그것도 좀 있고. 알아봐야 된다. 예. 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감기하고 독감은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가 고열입니다. 그래서 네. 38도 이상 심한 경우에는 40도 이상의 고열을 나타내는 게 독감인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미플루 자체가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느 거에 의해서 원인이 된 건지는 좀 추후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네. 정신적인 변화는 뭐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좀 어린이들, 아무래도요. 청소년보다는 좀 어린이들한테 잘 일어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독감에 걸리면 좀 약을 좀 처방해줘야 될 텐데 네. 이게 좀 안전하게 맡길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뭐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죠. 네. 실제로 이거 복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네. 근데 어떤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타미플루가 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복용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느냐 다른 방법은 좀 뭐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아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보면은 이 독감은 감기하고 달라서 네. 이게 좀 증세가 좀 심각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은 이게 폐렴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치료를 받긴 받아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작용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네.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가 좀 세심하게 좀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필요하다. 뭐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용 시한 2, 3일간은 아이들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네. 이런 주의사항까지도 전해졌는데 자 혹시 타미플루 이외에 또 다른 독감 치료제 현재 나와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근데 타미플루가 이 독감 치료에 뭐 최강자로 군림한 게 거의 한 20년 정도 돼요. 네. 이 타미플루가 처음 개발된 게 1999년이에요. 근데 이 개발된 지는 19년 만인 올해. 네. 새로운 방식의 독감 치료제가 개발이 됐죠. 네. 일본하고 미국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독감 치료제는 올해 3월과 10월에 각각 일본과 미국에서는 판매 승인이 났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약은 타미플루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을 해요. 아까 설명했지만 타미플루는 이 독감 바이러스가 세포를 깨고 나가는 거를 네.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새 독감 치료제는 이 독감 바이러스가 어떤 그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증식하는 걸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해요. 세포 내에서요? 네, 네. 세포 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 개발된 거는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단계를 억제하는 거고, 아. 타미플루는 증식한 다음에 네. 얘가 세포 밖으로 나가는 단계를 억제하는 거고, 서로 이 작용 지점이 다르죠. 다르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약인 거죠, 이건 완전히. 그래서 이게 작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타미플루가 개발되지 한 19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타미플루의 내성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변종 발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타미플루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타미플루의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기대를 좀 가질 수가 있고요. 네. 네. 타미플루가 이제 A형, B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랬는데 네. 이 약도 A형 독감과 B형 독감 조류 독감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는 언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판매 승인이 됐는데 예.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거 이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은 판매 승인이 난 것은 아니고 이제 조만간 판매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추사락사와 관련해서 환각에 의한 것인지 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고 좀 더 안전한 새로운 독감 치료제가 빨리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을 덮친 쓰나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의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화사의 지진재난예방센터는 27일 오전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의 경보 단계를 전체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화산 주변 2km였던 접근 통제 구역도 반경 5km로 확대됐습니다. 수토포 프루어 누구로호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은 주민과 관광객들은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의 분화구에서 5k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나크라카타우는 순다 해협에 위치한 화산섬이라 위험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지만 최근까지도 화산 분화를 가까이서 보려는 관광객을 위한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덜란드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의료용 대마초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의료용 대마초 수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의료용 대마초는 합법이고 대마초 재배 회사도 8개가 있지만 대마초 암거래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그동안 수출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의료용 대마초 수출이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1천억 원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가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중단 위기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어서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황보선 유럽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국방통제센터에 왔습니다.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아방가르드 시험 발사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원격 카메라를 통해서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미사일 탄두는 마하 20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6,000km 떨어진 극동 캄차카주의 쿠라 훈련장에 있는 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시험 발사 성공 직후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이 적군에 현존하는 혹은 미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어낼 것이라며 조국의 멋진 새해 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большим событием в жизн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в деле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내년에 카자흐스탄 접경 돈바롭스키 지역에 있는 전략 미사일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Система Авангард будет поступа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полк, который приступит к боевому дежурству.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21세기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핵심 무기로 보는 군사 강국들 사이의 개발 경쟁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중국에서 화웨이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관광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화웨이 제품을 사는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이폰을 사용하면 승진의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는데요. 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되자 화웨이 구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한 관광지입니다. 화웨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난성의 한 관광지는 입장료가 아예 면제됩니다. 이처럼 화웨이 이용자를 우대하는 관광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한 달간 와이파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학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화웨이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거나 월급을 깎기도 합니다. 애국심 고취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네티즌들도 많지만 제품 사용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발목을 잃은 분들께 의족은 새 다리를 얻은 느낌일 텐데요. 네, 주민피플에서는 사람의 발목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로봇 의족을 개발한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우현수 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스마트 로봇 의족을 개발하고 또 상용화까지 성공을 했죠. 로봇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하필이면 로봇 의족을 개발하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부서에서는 2014년까지 다양한 재활 로봇과 수술 로봇 관련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2015년 당시 새롭게 시작되는 내부 연구 과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하다가 해외 선진국에서 하지절단 장애인분들이 로봇 의족을 착용하고 걷기뿐 아니라 춤추는 것까지 다양한 일상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가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예. 국내 하지절단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로봇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희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로봇 의족이 보도가 됐는데 네. 오늘 직접 갖고 오셨다고요? 아, 네. 네. 한번 보면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개발한 로봇 의족인데요. 예. 사람이 이제 보행할 때 발목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네.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예. 발바닥 전체가 닿으면서 체중 이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발목이 굽어지게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지면을 찾으면서 다시 발등을 들어주는 동작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근데 로봇 의족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발목 부위에 회전 움직임과 힘을 낼 수 있는 모터 모듈이 있고 또 내부에 있는 컴퓨터가 사람이 보행하는 상태를 파악해서 단계마다 사람 발목과 같게 움직이도록 모터 모듈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기존 의족은 발목 움직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동작이 어려운 거고요. 네, 그래서 평지는 물론이고 계단이나 산같이 좀 가파른 곳도 잘 올라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성능의 로봇 의족이 이미 개발이 돼 있고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로봇들도 다 외국산 제품들이잖아요. 네. 자, 이 로봇이 외국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희가 로봇 의족 연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외국산 로봇 의족의 사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외국과 체형 차이가 있어서인지 피험자분들께서 크고 무겁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 목표를 처음보다 많이 높일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같은 성능을 내면서 국내 성인 여성분들이 착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외국 제품보다 더 가볍고 작은 로봇 의족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외국 제품의 경우 8천만 원 가까운 가격인데 저희가 개발한 로봇 의족은 2천만 원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군요. 네. 자, 이 로봇 의족 개발 자체만으로도 뉴스가 이슈가 됐는데 사실 그 목함지뢰 사고로 네. 그 발목을 잃으신 김정원 중사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게 좀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직접 전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희가 2017년도에 로보드족을 기술을 개발하고 난 뒤에 예. 당시 언론 보도를 보시고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군대에서도 이제 불의의 사고로 발목을 절단하게 된 군인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로보드족 착용이 가능할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상용화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연구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고 네. 목함질의 사고 장병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 장병분을 뵙고 참여해서 여쭤보니 또 흔쾌히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작년 9월부터 임상시험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대전까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시간을 내서 너무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셨고 또 심지어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많이 주셔서 아이디어까지. 네, 저희가 개발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상용화 제품이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리고 감사 의미를 담아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김정원 중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반영되기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로봇족 개발했을 때 네. 내구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김정원 중사가 이제 빨리 걷기도 하고 심지어 뛰기까지 하면서 내구성을 네.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죠. 그런 네.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이 개발하는 데 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좀 네.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저희가 개발할 때 이 로보디족이 사람이 굉장히 큰 체중이 실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손으로 동작을 해가지고 동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직접 피험자분들이 착용을 하고 실험을 해야 이제 그 성능을 알 수가 있는데 예. 네. 피험자분들께서 생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주 오시기 어렵고 그래서 네. 그 개발하는데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을 수 없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 로보디족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걸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을 기업이죠. 설립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연구소 기업 설립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예. 2017년에 개발된 로보드족 기술을 기존 의지보조기 업체에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의지보조기 업체들이 수는 제법 되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실정이고요. 네. 기술을 이전하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료기기 업체들도 연락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네. 국내 의지보조기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 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잘 없었고요. 네.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 연구소가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네.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렇게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소 기업에서 실제로 판매까지 과정까지 다 맡아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앞서 국내 성인 여성이 들어도 무겁지 않을 정도의 무게로 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러면 직접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 네. 네. 만져봐도 될까요? 네. 네. 직접 만져보시면 돼요. 아, 이거를 그러면 이 부분에 다리를 착용을 하고 네, 조절을 하는 절단 부위가 건가요? 네, 소켓에 네. 밀착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네. 만져봐도 될까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가 않네요. 그렇게 무겁지 네. 않아요. 사람의 발 무게와 그 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실제 네. 발 무게와? 실제 사람 발 무게가 한 2.2kg 정도 되고요. 이 의족의 무게는 1.5kg에서 8kg 정도 돼서 네. 조금 더 가벼운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스마트 로봇이면은 네. 뭐 보행자의 그런 속도나 아니면 걷는 방식에 맞춰서 실제로 뭐 빅데이터로 어떻게 체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로보디족에 회전하는 부분과 이 발바닥 부분에 센서들이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센서 신호들을 컴퓨터가 분석해서 이 보행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예. 그에 맞게 이제 이 로보디족을 동작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산 제품들은 해외에 나가서 직접 뭐 착용을 해보고 시스템을 분석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필요했을 텐데 네. 국내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지겠어요? 네. 네. 가격이 비싼 측면도 있었지만 네. 외국에 직접 나가서 적응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네. 큰 일이었는데요. 네. 이제 국내 기술이 개발되고 국내에서 그런 적응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절단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하셔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가격적인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제품은 거의 8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네. 거의 이 제품은 2천만 원 정도 네, 가격이 맞습니다. 대폭 낮아졌는데 네. 어느 부분에서 가격을 그렇게 좀 줄일 수 있었나요? 제품의 원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외국 제품은 아무래도 개발 과정에 들어간 기술 가치 평가적인 측면에서 좀 높게 책정을 한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정부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사회적 공공성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기술 가치 평가를 좀 낮췄고 네.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장애인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면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언제 이 의족을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냐 이 부분일 네. 것 같은데 네. 언제쯤 제품이 출시되나요? 네. 로보디족의 앞부분에 배터리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현재 이 배터리에 대한 전기 안전 인증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예. 3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국내 하지절단 장애인분들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판매한다고 해도 일반 제품처럼 바로 산 다음에 가져가서 착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착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네. 네. 외국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로봇족을 개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고 또 사용자분들이 로봇족을 착용한 보행에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통상 한 달에 두 달 생각하시면 되고요. 3월 이후에 방문하셔서 시험 착용을 해보시고 또 구매 결정을 하시면 되고 네. 이후에 구매하시게 되면 실제 사용까지 이렇게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하루빨리 좀 의족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 교수님의 어떤 연구 계획 같은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발목 절단 장애인분들을 위한 로봇족을 개발한 이후에 예. 무릎 위가 절단된 분들께서도 많은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목형 로봇족뿐만 아니라 무릎형 로봇족까지 지금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게 저희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내년 3월부터 네. 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고를 당한 분들이 좀 하루빨리 새 다리를 얻는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로봇의족을 개발해서 실제 상용화까지 준비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우현수 실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연구소 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연구소 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출자해 설립한 기업을 말합니다.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연구소 기업이 70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정부는 연구소 기업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핵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알짜 연구소 기업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길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